요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그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뭐라 그랬어? 다르다와 틀리다야. 그 왜 그러냐? 나하고 다른 것은 뭐야? 틀린다는 거야. 그래서 언어 습관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잠재의식 속에서 그냥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의식이 바뀌어도 10번은 바뀌었을 거야. 10번. 자, 의식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삶이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삶은 이미 다 바뀌어 있어야 돼. 삶이 바뀐다니까 또 부자 되는 걸로 또 바뀌는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응? 그런 마인드가 바뀐다고,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요? 절대적 마인드로 바뀐다니까. 무아적 마인드로 바뀐다고. 의식이 바뀌면 삶이 바뀌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 순수 진리가 진짜 무서운 건 그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 그대로 다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 저기 뭐야, 개념 중에 가장 큰 개념인 지금 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배웠어요. 왜? 이 현상세계가 상대세계니까. 그럼 이미 딱 이렇게 뭔가가 인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몸과 마음의 결합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다가 이 현상체가 죽었어, 사라졌어, 죽었어. 그러면은 몸과 마음도 어떻게? 동시에 사라지는 거지. 현상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결합이거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아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본래 어떤 건데 현상세계에 태어나는 순간에 몸과 마음이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쌍이라고 하는 것은 깨질 수가 없어요. 이게 깨지는 순간에 그냥 죽음이니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냥 쌍이야. 쌍이, 쌍일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몸과 마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근본이거든, 근본. 이게. 그 의식 안에 몸과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것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는 물질적 작용으로서의 몸, 정신적 작용으로서의 마음, 이렇게 따로 만약에 그, 저기, 작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개념화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몸이 따로 존재하고, 마음이 따로 존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따로 존재하면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이미 이렇게 쌍으로 함께 있다는 거죠, 함께. 이 의식이 몸을 통해서 행위를 하고, 마음을 통해서 생각하고, 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이 전부죠. 의식이 다 하고 있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그냥 하나의 이거는 그냥 현상체라고, 현상체. 이건 진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의식은 이렇게 하나의 독립되어진 의식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독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독립되어진 의식이라는 건 없어요. 의식은 오직 뭐라고 해서? 전체성이라고 했어요. 그 전체성 안에 이렇게 수십억만의 형상체가 투영된 거야. 그러면 그 의식 안에 이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지. 의식이 이 수억만 개의 현상체를 투영시키면서 그 안에다가 의식을 독립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심어준 게 아니라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40년, 50년 이상 그렇게 개체의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을 자고 깨어나는 순간에
자동으로 개체의식화 돼 있어.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습관이니까. 그걸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거 안 바꿔주고서 어떻게 깨달아? 그러니까 그거를 일상 삶 속에서 매일 생활 속에서 해야 돼. 그 생활 속에서 그거 실천하지 않고 나는 빨리 깨닫고 싶다고 선생님 바지 가랭이 붙잡고 늘어져 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왜? 아까 석가모니가 얘기했잖아. 이 현상세계는 그냥 전체가 다 하나의 그물로 통째로 그냥 시줄간줄이 엮여가지고 인연과 사건이랑 저절로 엮여가면서 연기적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 뿐이라고. 거기에 어떤 주체로서의 개체가 있어가지고 내가 내 자유의지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고 내 멋대로 뭘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왜 여러분들이 마치 주인인처럼 그거를 끌어안고 왜 고민하고 있고 왜 그걸 끌어안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냐고. 있지도 않은 자기가.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에고라는 게 본래 없다니까. 본래 없는데 전부 여기다가 에고라고 하는 놈을 하나씩 키워 여기다가. 그러고서 그놈이 본래 있지도 않은 에고가 진짜 있는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한다고. 마치 지가 뭘 생각하는 것 같이 해요. 근데 이거 본래 없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는 누가 하는 거야?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일어나? 저절로? 연기 법칙에 의해서. 대상과 대상이 서로. 연기 법칙도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인 거야. 상대가 있어야 뭐 뭐든지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혼자 걸어갈 수 있어? 그렇지. 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멍청한 인간들은 자기만 생각하니까 혼자 걸어가지 그럼 뭐 내가 너무 부축받고 걸어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항상 생각이 여기에 갇혀 있어서 그래. 내가 혼자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 걸어가려면 땅이 있어야 돼. 땅이. 근데 자기가 혼자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 여러분들 혼자 숨 쉴 수 있어요? 혼자 쉬잖아 지금. 산소호흡기 안 나갔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숨 쉬잖아. 맞죠? 공기가 있어야 뭐 식은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진공탄에 들어 집어넣으면 나는 나 혼자 숨 쉴 수 있어 하고 생각했던 게 진공탄에 집어넣어버리면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을 쉴 수가 없어. 왜? 공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그동안에 나 혼자 숨 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야? 그건 착각이지. 환경이, 공기가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숨을 쉴 수 있었던 거야. 공기가 없는 환경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아무리 숨 쉬려고 해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숨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뿅백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자기 요 조그만 틀에 갇혀서 그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따지니까 내 혼자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고 나 혼자 걷고 나 혼자 숨 쉬고 뭐 나 혼자 뭐 다 하는 것 같다. 이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그렇다.